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사무엘상 4장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꿔 보자는 데 뜻을 같이 합니다. 언약궤를 이용해서 승리를 담보해 보겠다는 그들의 생각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닌 것이 이들은 언약궤의 효력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웠었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언약궤를 선두에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신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는 고사하고 그 어떤 말씀 한마디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장으로 향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호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행하실 일이지 사람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호출하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될 수는 없죠. 이스라엘의 오만과 무지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결국 제사장이 죽어나가고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마저 적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렇게 영광이 떠나고 삶이 참혹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무겁게 담고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사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